경비행기 타러 왔습니다. 마지막 도전인데요. 살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도전! 떨려, 떨려. 오케이, 웨딩.
개인 체험 어떠셨나요? 우와. 강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경비행기 첫 도전해봤는데 너무 재밌었고 네, 이제 조정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재밌게 잘 타고 왔습니다. 경비행기 타려면 혹시 연령대가 나이 제한이 있을까요? 5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. 5세 이상부터 그 위에는 뭐 상관없고 몸무게 제한만 몸무게 100kg 네. 큰일 날 뻔했네요. 살 좀 더 쪘으면 못 탈 뻔했는데 경비행기 타면서 타기 전이라든지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? 최대한 이제 안전이고요. 타기 전에 저희가 항상 체크리스트를 보고 점검해야 할 부분이 다 적혀 있어요. 이것들을 저희가 점검하고 학습하고 있고요. 정비를 해도 뭐 어디가 새는 부분이 있고 뭐 어디가 아사 풀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다시 조이면서 타고 있고 아시겠지만 헬기들이 좀 많고 그래서 네. 항상 밖을 잘 보고 피해서 잘 다녀야 되는 게 저희 주의해야 되더라고요. 네. 이게 타기 전에 항상 이게 공포심과 네. 아, 할 수 있을까? 아, 무서울 것 같은데? 그런 불안한 심리가 많거든요. 네. 위험하거나 걱정되시지만 살아서 돌아오듯한 살아서 돌아오죠. 네, 그래서 저 친구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데 비행 끝나면은 항상 안아줘요. 오늘도 고생했다. 오늘도 이제 미션 완료했다. 아~ 안전이 제일 중요한 맞습니다, 진짜. 네. 마지막으로 혹시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좀 이렇게 불안감이 좀 부정한 것 같은 비행기가 시동을 꺼도 80에서 여기 어디든지 다 비상착륙을 할 수도 있고요. 비행기 자체 내에 낙하산이 있기 때문에 있더라고요. 엔진이 꺼져도 뭐 이제 활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낙하산이 피면 이 자체가 낙하산을 받고 내려오거든요. 아~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고생하셨습니다. 네. 고정! 여러분들도 여기 오셔가지고 경비행기 한번 체험해보시고 좋은 추억 쌓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나무계 도전은 계속됩니다.